굿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현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스닥이 반등을 했어요. 반등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일 중에 하나입니까? 그러게요. 네. 큰일 났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게 나스닥의 일종 차트였습니다.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거의 3%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코로나 이슈가 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높였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 진단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예, 그동안 이제 선별적으로 몇 명만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가 있고, 또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급격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튀었잖아요. 이튄 요인은 뭐였냐면 애플.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반등을 줬고, 한때 나스닥은 상승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슈는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매물이 좀 출현됐고,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그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제 CME 페르와치를 보니까 그 3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100%고요. 특히 50bp, 50bp 정도 큰 폭의 할 확률이 한 70% 넘습니다. 그다음에 4월 달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하 확률도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40% 정도 되고, 뭐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 이슈가 불거지면서 올라갔고요. 근데 보통 그런 거 나오면 훅 튀는데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 마감을 앞두고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미국이 법인세 인하, 지금 현재 21%인데 20%로 좀 줄이는 뭐 그런 것들도 뭐 고민하고 있다. 뭐 개인소득세 감면 관련된 내용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등을 줬죠. 문제는 이겁니다. 보면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반등을 줬다라기보다는 그동안 하락을 야기시켰던 대형 기술주,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들만 올라갔고요. 금융주야 당연히 국채금리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급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3, 4%씩 하락을 했고요. 보통 그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리츠금융이나 유틸리티가 올라가거든요. 같이 빠집니다. 이 빠진 요인은 이렇게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뭐 그러면 향후에도 너무 과하게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반등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고,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부각이 된 거죠. 이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빠졌던 그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이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의 3대 시장이 모두 낙폭을 줄이고 양선을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주말에 나타난 현상들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 외로 미국 시간 그 지수가 2.5% 넘게 또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기준선이 50인데 35.7. 서비스업 구매계좌 PMI 같은 경우는 54에서 29.6. 완전히 중국 망한 거죠. 이런 식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망가져 버렸고, 이 결과 자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수출이 일단은 전년 대비 4.5% 증가를 하긴 했지만, 이거 자체는 사실은 뭐 설날이 그 올해는 1월 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평균 그 수출액을 보니까 마이너스 11.7, 마이너스 12%. 특히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것도 특징이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 PMI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3월 달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글로벌 전체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결과가 지금 현재 시간 외로 그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뭐 짜잘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 일단은 이란 쪽에서 또 이라크에 있는 미군 대사관 쪽에 또 폭격을 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란 국회의 부의장이 코로나19로 죽었더군요. 예, 맞아요. 예,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버니 샌더스 관련된 내용도 좀 있는데 일단 사우스 캐롤라이나 쪽에서는 예상보다는 더 강하게 조 바이든이 우위를 차지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전체 그 버니 샌더스가 29.6%, 3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버니 샌더스가 30%, 조 바이든이 18%, 블룸버그 16%. 그러니까 부티지지는 또 오늘 방금 전에 드롭을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그 3월 3일 날 있을 그 슈퍼 화요일에 대의원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쪽은 지금 완전히 압도적으로 샌더스가 이기고 있고 텍사스조차도 지금 현재 원래 조 바이든이 이렇게 우위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샌더스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 샌더스의 전략이 예전에 트럼프 전략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패닉계를 적극적으로 일깨워서 그 투표자 등록을 하고 그쪽에서 표를 받는 전략.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러스트벨트 사람들을 갖다 일깨워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농민들. 네네. 예. 네,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노스캐롤라이나 쪽이야 조 바이든이 일단 이긴다 치더라도 버지니아라든지 매사추세츠, 뭐 콜로라도, 유타 대부분 다 샌더스가 1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블룸버그가 슈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하고 블룸버그하고 중도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표가 또 갈려요. 이래 버리니까 또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지금 현재 2% 넘게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요. 그죠?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경제가 나쁘면 이게 뭐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뭐 견조하다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지 또는 그래 연준밖에 없어 믿을 놈은 뭐 하면서 시장은 반등을 줄지는 오늘 내일 정도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중반에 베이지북 발표에서 연준위원들의 그 경기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또 이번 주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가장 문제가 됐던 밸류에이션 자체의 안정화는 좀 일정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12개월 포워드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그 PER이 16.7배인데 지금 16.6배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거의 왔네요. 5년 평균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자 문제는 10년 평균이 15배고요. 역사적 평균이 15.5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4% 정도가 더 빠져준다면 역사적 평균 정도에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완전 해소가 됐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수치까지는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거를 촉발시켰던 코로나 이슈가 또 주말에 또 곳곳에서 또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은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도 지금 현재 주말에 발표한 거를 보니까 뭐 36억 유로인가 뭐 이 정도 뭐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브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미 연준도 이렇게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고 중국도 어느 정도 뭐 계속적으로 부양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추경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은 뭐 적정인 대응보다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큰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만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